아 재밌었다 그치? 그러게 크크 이 차는 어디로 갈래? 글쎄? 아 이 근처에 분위기 좋은 데 있는데 거기 갈래? 야 저 사람 뭔가 이상하지 않냐? 낯빛도 좀 이상하고 저기 괜찮으세요? 구급차 불러드릴까요? 너무 무서워. 언제까지 버티어야 하는 거야? 먹을 것도 다 떨어져 가는데 이러다 죽을 거야. 괜찮아. 다친 곳은 없고 나 갈 때까지 집에서 나오지 말고 있어. 금방 갈게. 이제 식량도 다 떨어져 가는데 어떡하지? 밖에는 좀비가 득실득실해서 나가면 바로 물리겠고. 어? 가만 보니까 옆 건물 옥상으로 점프하면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? 나뿐만 잘하면 될 것 같은데. 아 배고파. 근데 밖에 나가기는 무서워. 좀만 더 버티자. 이 정도면 당분간 식량 걱정할 필요는 없겠어. 여기 있는 거 알고 왔다. 순순히 식량을 내놓으면 목숨만은 살려주지. 어쩌지? 마트에 들어가기 전에 옆 건물에다 폭죽을 던져 좀비들을 밖으로 유인한 다음 그 사이에 들어가면 되겠군. 완벽한 계획이야. 젠장 망했네. 역시 내 예상이 맞았어. 얘네들 소리에만 민감하지 앞을 못 보는구나. 조용히만 하면 안전하군 크크. 어?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? 돕고 싶긴 하지만 문 여는 건 좀 위험하겠지? 그럼 뒷문 쪽에 물건 놔둘 테니까 가져가세요. 식량은 보존기간 짧은 순서대로 먹고 물은 하루에 일정량씩 정해서 마시면 한 달은 넘게 버틸 수 있겠어. 다 됐다. 이제 누가 침입하면 알람이 울려서 바로 알 수 있겠군. 옷 먹을 게 많구만. 주인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밖에 나갈 땐 문단속을 잘하셔야지 크크.